가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멜번 여행대장 상원입니다. 우리 드디어 펜션 빌려갑니다, 오늘. 펜션. 우리가 오늘, 이 멜번 컵데이라고 멜번 컵데이가 말박 주는 날이죠, 호주에서. 굉장히 큰 날이에요. 그 말박 주는 날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쉬어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그 회사를 안 가서 저는 토일 월화를 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항상 같이 가는 수빈이 형님하고 용태기네하고 저 여자 혼초하고 우석이까지 다 해서 캠핑을 가려고 했으나 어제까지 34도인 날씨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비가 내리는 관계로 이제 에어비앤비를 해서 저기 그레이트 오션로드 가는 초입에 집을 하나 빌렸어요. 에어비앤비로 2층짜리 집인데 방이 5개, 베드가 7개, 집은 2층이고 화장실 2개. 그래서 그 빌려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멜번 대장도 처음이래요. 처음으로 펜션을 갑니다. 펜션 가서 펜션 가면 다 있으니까 먹을 것만 일단 들고 먹을 거 엄청 많이 가져가야지. 뭐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아무튼 많아. 뭐 삼겹살 어제 장만 4시간 봤어요. 저하고 원초하고 장 다 보고 지금 뒤에다 다 싣고 지금 뒤에 파 자라고 있는 거 보이나 모르겠는데 파가 자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저희는 이제 이른 시간에 시티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아무리 비가 오니까 시트에 차가 별로 없네요. 그래도 이거 보시죠 옆에. 네, 이제 여름이 오고 있어서 이제 봄이라서 나무들이 아주 우거우거지게. 여기 서기는 하이컨트리를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저의 영상의 능력이 카메라에 찍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서 고프로 앵글을 잘못 잡아가지고 저 멜번 여행 대장의 말로는 그거를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는 거의 불가능이래요. 그래서 수습 불가능. 그래서 미나 미안하다. 수습 불가능일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뭐 그건 버리고 그래서 오늘 다시 우석이 여기 보면 캐스터웨이 나오는 배구공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수염 막 이렇게 수염을 길렀습니다. 수염 왜 길렀는지 그냥 괜찮긴 한데 솔직히 보니까 실물이 나도 지금 그 뭐지? 고프로 카메라로 봤는데 고프로 카메라로 보니까 좀 그래. 처음 올려본 건지 모르겠네. 에어비앤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에어비앤비는 우리가 가는 데는 3시에 체크인, 3시 이후에 체크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침 10시에 나가야 됩니다. 그 뭐지? 에어비앤비를 지금 우리가 8명이서 가는 건데 8명이서 거의 한 1250불 가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인당 뭐 숙박만 3일에 156불씩이니까 이거 어떻게 따지면 3일로 나누면 하루 50불이라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치? 큰 돈은 아닌데 캠핑에 비하면 이건 진짜 완전히 초럭셔리지 지금. 비 안 맞고 안에서 맘 놓고 설거지 할 수 있고 맘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침낭 다 가져갑니다. 8명 침낭 다 가져갑니다 지금. 날씨를 좀 봐야 되네. 오늘 비가 오늘까지만 많이 오고 내일은 오후하고 저녁에 내린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비 안 오는 시간과 물때가 맞는다면 낚시도 한번 가볼 예정이고. 그다음에 낚시 라이센스 사야 되고 주는 낚시한테. 멀리는 못 가더라도 이제 그레이트 오션로드 초입에 있는 메모리얼 위라치까지는 갈까지. 그걸 오프로드로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거기서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구독해 주세요. 우리 이제. 시티를 벗어나서 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차가 많아. 비 오는 거 보이세요? 비 오는 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비 내린대 여기는. 하루 종일 비 내린다고? 그러니까 어딜 가도 오늘은 날씨가 좋은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나가 노는 게 좋지. 로또가 되면 그냥 홀리데이 하우스를 하나씩 사서 놀러 가고 싶은데 가는 거지. 저희는 이제 부동산에서 키를 받고 이제 저희 숙소로 갑니다. 매우 사람들이 엄청 친절한데 여기? 용태기를 앞에 두고 이제 용태기 앞에 가고 있죠. 용태기 차는 검정색이라 별로 안 지저분해. 내 차 엄청 지저분하던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여기서 우회전해서 저기 거의 끝집. 거기 42번지 거의 여기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아저씨 왜 그래? 이 아저씨 왜 그러실까? 차를 넣으면 될 것을. 일단 후진을 하고 게이트를 열어보자. 자, 일단 열쇠를 인형이 잠깐만. 계단은 2층부터 거꾸로. 아, 근데 집이 신기하게 돼 있어. 여기 앞에는 골프 코스. 그다음에 여기는 인형이가 들어갔어 지금 먼저. 집이 구조가 특이해요. 아, 안에서 1,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여기 지금 여기 강도 몇 년째. 안 들어가네. 얇은 키 아까 그 키가 그 키일 것 같은데. 어, 안 되는데? 두 개다? 구독해 주세요.